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주식 전략 및 추천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주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이후 기행과 이번 주 상승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등장했답니다. 이제 머크사 말고도 화이자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제약바이오가 과연 위기에 빠질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저희가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뭐, 베스트 파트너로 또 선정됐고, 이번 주, 한국경제TV의 주간 수익률 1등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공개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전략 후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1% 가까이 빠졌던 것이 일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아쉽게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는 실패했습니다. 대신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를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 자, 우선 코스닥 전망을 보면 일단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상당히 저렴하게 4%대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오고 난 다음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자, 294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940포인트, 저는 이 자리를 오늘 돌파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갭을 메꿨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에 대한 신호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숨을 조금 고르면서 장중에 7만원대로 이탈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더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시장은 큰틀 안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난 공매도를 치고 있고, 그 공매도를 다시 한번더 방어적인 노선을 형성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고가 권역이라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은 오겠지만, 지금 저가 권역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뭐 지난주 1등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도 또 좋은 모습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처음은 아니고요. 꾸준히 1, 2, 3등 하는데 또 1등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의 실업률부터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자, 요게 이제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한 3.9%에 3.8% 정도 미국에 대한 실업률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4% 밑으로 내려왔을 때, 아, 상당히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미국이 현재 4.6%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이제 4.7%를 예측을 했지만 4.6%가 발표됐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5.9 또는 이제 6%대 이상이 실업률을 보였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난 다음부터 꾸준하게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확진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확진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시장의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것 같아요.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뭐 가격이 89만 원이다, 60만 원이다, 그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실제로 의미가 있겠나,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약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사망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거든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 이 mRNA가 나왔을 때 가격이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였어요. 처음에 화이자가 가격을 얘기했던 게 6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인류에 이제 보급한다는 목적으로 가격이 점점 다운됐었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가격에 대한 지원이 꽤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도 지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양상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 도상국들에도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는 얀센 백신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이 백신에 대한 부분에서
CMO 관련된 시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치료제도 다음부터는 이제 대량으로 이제 생산이 들어간다면 이런 가격적인 부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우리 국내 제약업체들한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 건 그러면 여기서 주가 계속적으로 빠질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보면 자 바이오 연구 자원에 대한 빅데이터를 인프라 구축하겠다. 그리고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긴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자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이 바로 K바이오, K제약바이오거든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이라든지 또는 치료제 관련된 임상 연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엄청난 지원을 해왔던 것이 정부였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주가 변화도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방에 대한 경직성,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방법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출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서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격은 진짜로 있다. 그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타나거나 엄청난 반등을 기대하기는 현재 시장에서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연구와 개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ING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원도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단된 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때마다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다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지 않지만 현재는 실적 시즌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기대감을 가지는 가상현실, 뭐 가상세계 또는 가상화폐 이런 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종목군들이 일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띄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개별적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뭔가에 대한 현재 시장에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트렌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실적 시즌에 가장 취약한 종목군들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우리 가치적인 부분 자체를 매기기는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기대감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제약바이오인데 그런 기대감과 꿈과 희망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현재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별거 아니네? 우리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과정, 이런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실적 시즌은 끝나야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한 11월 말 정도부터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임상 3상 이 리스크 크죠? 뭘 봐야 되냐? 바로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들부터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거 꼭 명심하고 봐야 됩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우선 이제 우진입니다. 원자력 및 세숨 제거 기술에 대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을 말씀드렸던 기업.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이 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6% 보유하고 있는데 하이브하고 지금 두나무와 제휴를 맺고 NFT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아주아이비 투자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 좀 넘어요. 근데 그런 이 아주아이비 투자가 업계 내에서 한 8등에서 9등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업계에서 3, 4위권이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 시총이 2,300억 됩니다.
그러면 이 ATM 인베스트 훨씬 더 저평가됐다고 저는 판단해요. 자, 아톤. 아톤은 이제 패스 인증서 다들 쓰시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가장 보편화되어서 지금 인증 서비스를 보이고 있는 패스 인증서입니다. 그 패스 인증서를 만든 회사가 바로 아톤이라는 기업이고, 3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실적에 대한 발표까지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보면, 10월 달에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 움직임들이 괜찮았습니다. 저희도 큰 성과를 보였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뭐지, 아모그린트 37%, 그리고 최근 초록빛 미디어 급등이 또 나오고, 지금 오늘도 좋은 모습, 하이로닉도 10% 이상 또 넘어갔고, 더경사람도 지난주에 또다시 한번더10%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뭐 뉴플렉스 오늘도 또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들이고요. 뭐 NC소프트도 워낙 55만 원대니까 지금 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들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 이런 기업들 뭐 빠짐없이 다 적은 거예요. 방송했던 날다 적었는데요.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가격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시장이 조정이 나오거나 일부 하락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종목군들, 그런 우리가 성장성 있는 개별주들, 그리고 대형주들 잘 매수해서 수익도 낼수 있으니까요. 잘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